혹시 재수 없으면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좀 하시고. 너무 붙어있으면 부딪힐 가능성은 생각돼. 부딪힐 수가 있어, 이게. 8.5 정도 나오면은 뭐 여유는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우리가 그, 좀 이따가 올 시간에 그걸 재봐야 돼, 블록, 그 두께를. 블록 두께가 몇 미리 나오는지. 확인하고 혹시나 8.5 이상 나오게 되면 얘는 지우는 걸로 할게요. 여러분들이 가공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블록이요, 블록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하나 블록 되고 블록 두 군데 되거든요. 이 블록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, 구멍 위치가 안 맞으면. 그래서 이 블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, 좀 이따가 한번 재보고 얘는 삭제하는 걸로, 그래서 빼는 걸로 합시다. 자, 우선 얘는요 이 선을 나눠야 돼요. 일명 쪼갠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. 쪼개야 돼, 여기를. 쪼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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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고. 총 6군데 쪼개야겠네요. 이 쪼갤 때 어떤 걸 쓰냐? 여기 보면 여기 자르기 기능이 있죠? 두요소 자르기. 두요소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두요소 자르기 눌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선을 클릭하시고 여기 경계선 찍으면 여기 잘라져, 이렇게. 선 찍고 여기 경계선. 그럼 여기 선이 잘라지면 되시고, 선으로 잘라주시고. 선 클릭, 선 클릭. 그러면은 여기가 잘라진다. 잠깐, 여기 선이 겹쳐있나 보네? 아니네? 여기 지금 저 짜투리 남았거든요? 자를게요, 이거. 두요소로. 자른 게 해가지고. 그러니까. 제가 아까 얘기했죠? 여러분들이 한 거 저장하시고, 제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던가,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. 예. 여러분 거랑 제 거랑 섞지 마세요. 따로따로 갑니다. 다시 자르기. 아, 자르기 아니라 두요소 자르기, 두요소 자르기, 두요소로 자르기. 이걸 이용해서 선 찍고 경계선. 그 다음에 선 찍고 또 경계선. 그럼 여기 잘라지죠? 잘라지는 게 중요한 거, 이렇게. 이렇게 잘라주시고. 다 됐으면은 이제 블랭크로 숨기시고. 아, 블랭크로? 블랭크로 숨기세요. 아주 필요 없으니까 이 선들. 아, 참. 참. 선이 지금 필요하네, 생각해보니까.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뭐죠? 사각형 있잖아요. 표면 가공할 때 필요해, 이 선이. 그래서 잠깐 표면 가공 한번 잡아볼게. 이 만약에 제대로 안 잡히면은 차라리 하나 딱 그리세요, 추가로. 그게 수풀할 수도 있어요. 다 됐으면은 다시 여기 바로 표면 가공기 들어가 볼게요. 이 체인이 잡히나 안 잡히나 좀 봐야 되니까. 요게 잡혀야 되거든요, 요게. 근데 지금 안 잡힌다고 그때 얘기죠? 요게 지금 안 잡힌다고 떠요.